누가 저기까지 먼저 가나. 자, 뭘 하자. 준비. 시. 안 뜰 거죠? 어, 잘하지. 어, 이쁘다. 이쁘지. 아이고, 상태. 아이, 겁나 오랜만에 오네. 여기로 오른쪽으로 딱 올라가. 저 위로. 그냥 끄세. 아빠 옆으로 비킬 테니까 해야 된. 줄 조금 더 줄어. 줄을 더 줘. 저 정도면은 너울입니까 뭡니까? 타고 들어가요. 맞죠? 그냥 아니죠. 착각 안 해야지. 어? 아닌가? 바닥 올려. 바닥, 바닥. 아, 아니야? 아니다, 고기다, 고기. 고기다! 술배이다, 술배. 와우! 대세우고. 용치 놀래기. 맞다. 붉은 용치 놀래기. 오. 오. 그냥 아무 생각 없었는데. 얘 이빨 있네요? 원래 이빨 있다. 빼라 반은 잘 돌리고. 배는 세워놓고. 뱉어봐. 앙 물었어, 앙. 안 뱉는데? 얘 지금 입 꽉 다물었어. 니가 달래가 알아서 해봐. 내 보이잖아. 지은아, 항상 낚시할 땐 바다를 던지면 안 돼. 바다를 앞으로 보고 해야 돼. 아. 파도가 때리면 그냥 당하니까 낚시 때 조심하고. 뱉어, 뱉어, 뱉어. 어이, 나봐, 나봐. 오빠, 나왔다. 이야. 어. 내 건데. 내가 빼면 내 거요. 예전에 아빠 금운도에 돌돔을 잡으러 갔는데 집길이 와악 들어갔어. 아빠가 챔지가 뒤로 확 들어 누웠거든. 네. 채비가 돌돔 억수로 강하단 말이야. 강하면 한 어느 정도 돼요? 어? 강하면 한 몇 호 써야 돼요? 목줄을 8호 이랬으니까. 이거 빡 했는데, 아빠 실, 뒤로 기댔는데 실 일어났다니까, 실 일어나. 좀 이따 빵 터졌어. 근데 아빠가 같이 내렸던 사람이, 뭐고 뭐고 이러는 거야. 돌돔입니다 이러니까. 와, 부르지 이러니까 내가. 말이 안 나오대. 너무 막 힘을 쓰니까. 그 힘이 센 만큼 희열이 달라요? 다르지. 니도 뭐 돌돔 그 조그만 것도 재밌다는데 돌돔은 걸어가지고 잡아가지고 막 당겨도 감으면 보통 고기는 입이 요렇게 오잖아. 요렇게 돌돔은 밖에 보고 있다니까. 밖에 보면서 이렇게 끌려온다니까. 물고 이렇게 가 나가는 거고. 그렇지. 그만큼 힘이 세단 얘기야. 심지어 돌돔 바늘이 진짜 굵거든. 그 돌돔 큰 게 하면 그 바늘 우그러진다니까. 우리가 잡는 돌돔은? 이제 돌돔이라기보다 이제 이거는 보통 말로 뺀지 뭐 이러는데 딱딱 자르거든. 그러니까 그게 그만큼 날카로워. 손 너무 손가락 잘린다. 막 조개도 부숴먹고 막 이러기 때문에 생각보다 악력이 세다고. 큰일 난다. 손 너무 큰일 난다니까.
좀 죽어야 돼. 우리 너무 세다. 우리 너무 세. 막 물이 이렇게 되는 거죠? 파도는 위에만 철석 철석 하는데 우리 물고기들도 이 유영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. 이렇게 막 다 같이 움직이겠다. 어. 너울이 치면 고기도 멀미한다는 말이 있거든요. 빨리빨리 받아. 오늘 사용한 채비는 1호 낚싯대에 원줄 2.5 그리고 목줄 1.5 그렇게 해서 제일 위에 수심 측정 구슬이 들어갔고 이제 면사매듭에 걸려야 되니까 이 바다가 너울이 상당히 심합니다. 예, 너울이 심해서 반유동으로 1호질을 하고 그 다음에 O형 고무 순강수중 1호를 같이 썼고 그 다음에 또 O형 고무 그리고 제일 밑에는 극소형 구슬을 썼습니다. 그 다음에 돌에, 그 다음에 이제 팔자 견묶음 직결로 해서 좀 강하게 했고, 그 다음에 조금 다른 게 이제 이 오늘 지금 너울도 심하고 파도도 심해서 목줄에 뽕돌 두 개를 달았습니다. 두 개를. 여기 바늘 위에 약 60cm 부분 정도에 수중 쿠션, 미끌림을 방지할 수 있는 수중 쿠션을 달았고, 백애돈 바늘 8호를 달았습니다. 저는 감성돈 바늘보다는 뱅에돈 바늘이 가볍고 강도가 더 좋아서 주로 뱅에돈 바늘을 주로 사용하는 편입니다. 나 입질 왔다. 입질 왔다. 우와, 우와! 오, 오! 아닌가? 바박인가? 바박이야. 고기 맞다, 오, 고기다. 맞다. 야, 저 손으로 만지면 안 된다. 쟤 뭐예요? 아니네, 전갱이네. 괜찮다. 전갱이 괜찮아, 좋네. 오, 크다. 아니야, 대빠져. 안 돼, 가만히 있어. 뒤로, 뒤로. 배를 뒤로 해. 전갱이 입력해서 그걸 끌고 그쪽에서 해라. 발 내려가, 잡아. 왕전갱이. 그런 거는 전갱이 빨리 처리 안 하면 떨어진다. 우와, 왕커. 왔어? 온 겁니까? 오, 뭔데 힘. 내 목 쓴다. 뭐가 왔나? 전개 이거. 전개. 전갱. 이거 들어오라고 밑밥을. 이제 고기 들어오나 보다. 열심히 해야지. 입이 작아서 금방 떨어진다고 잘못하면 이봐 떨어진다 이거. 열 마리만 잡자. 아이고 왔다. 이 전개 아닌가? 아이가 맞네. 아 빠지붙. 입이 약해서 빠진다니까. 전갱이었어요? 어. Oh no. 아이고 또 물었는데. 하하, 오늘 전갱이 먹겠다. 힘 재밌던데. 이야, 이거 뭐고? 와, 지갈길 가는데. 돌돔 아니야, 돌돔. 돌돔 한 마리 올라와야 되는데. 오, 제법 크다. 전갱이 밭이구만. 이야, 이 크다. 크네. 한 35? 네, 아직 겁니다. 와, 엄청. 줄을 너무 많이 주지 말고,
팽팽하게. 빠르다, 빠르다. 빨랐어요? 물었어. 오! 들어, 배를 들어, 배를. 배를 들어. 우와, 우와! 감으면서. 하하, 작네. 이제 좀 작구나. 그러니까 입질이 약구나. 큰 놈들이. 큰 놈들이 빠지고 작은 놈들이 와서 입질이 그리 약았네. 빨리 여기로 돌려야 돼, 그 된다. 오, 오. 오. 너무 바닷골. 대를 틀어야지, 대를. 몸도 틀고. 아이고, 숨쩐데. 오, 씨알 작게 나아졌다. 아이고, 아이고. 너무 많이 보면 안 된다. 살짝 동그랗게. 나 세 마리밖에 못 잡았는데 아빠가 거의 그냥 다 잡았어. 포가 떠지네요, 포가. 오, 살고소. 오, 양 많다. 얘는 여기 어딘지 알아? 여기 거제도 아니에요. 수변 친수 공간. 수변 친수 공간? 어, 그 거제도가 지금 몇 년 전부터 이런 걸 없어도 잘 해놓고 있거든. 지금 봐봐. 캠핑카들도 많고. 이것도 무료거든. 무료인데 이제 와가지고 이제 쓰레기 안 버리고 좀 잘 정리하고 가고 이런 것만 이제 잘하면 좋지. 별거 있나? 살살 뛰지, 살살. 싹싹 들어가지. 야, 쳐봐봐요. 맛있겠다. 보여. 밥 한번 찾아봐야겠다. 찾아봐라, 그. 왜? 왜 이러고 따라 더 새까만 것 같아요. 어, 니도 곧 새까만질 거다. 안 된다. 어, 그 뭐 햇빛에 계속 있거라니까. 뭐 안 타면 이상한 거 아니가? 야, 오늘도 맛있겠다.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. 오늘 전갱이의 이 비주얼이 어마어마한데요. 전갱이 아까 사이즈 봤잖아. 30 넘는 것도 있더라. 그러니까. 어, 그 오늘 구이에 전갱이 대에. 야, 오늘 기세성 차이다. 시네. 이거는 뭐지? 이거 고추가. 아니, 이거 약간 피클처럼 먹는 건데 막 같이 먹어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들고 왔어. 이거 레몬 좀 뿌려도 돼요? 아, 뿌려, 뿌려. 오. 안편 이게 초밥이라고. 어, 이거 계자 좀 딱 넣고, 어, 이거 하나 딱 열어 올려가지고 찍고. 너무 많이 찍으면 좋아하는 사람 많이 찍고 난 좋아하니까. 일단 올리고
이런 먹으면 그냥 초밥 되는 거야. 간편식으로. 한번 먹어볼게. 흥흥. 아, 그래, 맵다. 아, 진짜. 욕하지 나는데. 맛있다, 그래. 너무 맛있었나? 나도 해봐봐야지. 한 번씩 뒷목 잡고 잡으면 찌릿찌릿하다, 좋다, 이거. 난 작은 거, 작은 거. 맛있죠? 응. 밥이 왜 이렇게 꼬들꼬들한 거고. 이제 살만 팍 해가지고. 많으니까 많이 먹여야 돼. 아, 그 찍어 먹어야 돼요? 찍어 먹어야 돼. 그래, 조금 찍어야. 오, 바삭바삭. 어, 뼈가. 나는 살. 아, 근데 바삭, 아. 나 생선구이집 생선밥도 맛있냐. 소리. 소리가. 가시는. 가시 살 이렇게 걸러내면 약간 삶아살 이렇게 떠가지고 먹으면 돼. 재줄까? 아니요. 오늘 거의 우리 들어갔을 땐 잡은 사람이 거의 없었지. 아빠만 혼자 잡았어. 아니 그러니까 딴 사람들 뱅에 잡을 거라고 하는데 뱅에도 한 마리도 입질도 안 한다 그러고 돌돔도 좀 나온댔는데 잡은 사람 하나도 없고. 아까 사장님이 그 선장님이 또 물이 조금 안 좋다고 아까 얘기하시대. 물이 안 좋은 게 뭐 청물 같은 거 그런 거예요? 근데 뭐 저수온이라든지 좀 이게 뭐가 안 맞아서 그렇게 바닷속으로 날 수가 없으니까 그나마 우리는 막판에 전갱이라도 씨알 좋은 게 뭐 물어가지고 오늘 지금 자 쟤네 고등어 먹어봐. 고등어 오늘 귀한 고등어 딱 한 마리 올랐다 이거. 맛있다. 고등어가 맛있네. 전갱이 맛있어. 전갱이. 아 진짜. 이 10월 초 중순 이런 때도 잘 안 나이거든. 잡어가 요즘 이 수온이 또 올라가니까 잡어가 더 많은 거야 전에보다. 내가 생각하기에는 올해는 수온이 유달실이 높아서 한 10월 말이나 돼야 이제 잡어들도 좀 빠지고 감성놈도 좀 잘 잡히고 그래 안 될까 싶은. 지금 뭐 돌돔이 나오고 뭐 영치놀래기 여름고기가 나오고 이러니까 그제 이 한 마리 잡았잖아. 좀 그래도 굵은 친구였는데. 그제도가 다른 지역보다 수온이 좀 높다고 대체적으로. 여행 가면 일본에서 올라오는 크로시오 난류가 있어서 그제도를 거쳐서 동해 쪽으로 올라갔다고. 그러니까 이게 수온이 항상 전라도 쪽보다는 이쪽이 높아. 근데 또 중요한 거는 오늘 전갱이가 9m, 10m 그 깊이에서 물었다고. 그건 무슨 의미예요? 그 여건이나 수온이 별로 안 좋다는 얘기야. 왜냐하면 갈성도가 조금은 좀 뜨는 맛이 있는데. 아, 전갱이가 원래는 따뜻한 물에 있는 애들. 그렇지. 전갱이도 좀 고등어 전갱이는 조금 따뜻할 때 나오지. 여름, 가을에 나오는 어종이니까. 근데 이제 본격적인 낚시는 이제 10월 말, 11월 이렇게 되면 이제 고기도 좀 커지고 또 재미있고 그렇지.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그때까지 트레이닝 한다 생각하고 열심히 연습해야 돼. 오늘 내린 자리도 좀 험한 자리거든 사실은. 그러니까 내가 네 신경이 쓰이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. 그러니까 갯바에서 항상 조심해야 돼. 아차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뭐 일부러 위험한 데는 안 가겠지만 가능하면 안전하게 낚시해야 되고. 나 아까 사실 아빠 낚시할 때 뒤에서 자고 있었어. 안, 자면서 낚시했는데 용치 놀래기가 올라왔어. 아, 그러면 안 돼. 큰일 난다니까 그러면. 응? 갯바에 잡으면 얼마나 위험한데. 뭐 조심해야 된대. 아빠 아는 사람은 아빠 뭐 그런 사람 많이 알지만 좀 이게 직벽인데 서서 졸다가 그대로. 아, 돌다가 뭐 뚝쑥이다가 엉덩이가 뒤에 벽에 부딪혀 다이빙에 물에 빠졌다니까. 조심해요. 그럼 어떻게 돼요, 그 다음에? 죽을 수도 있다니까. 그럼 자다가 일어나면 어질해가지고 중심을 탁 못 잡으면 한 발 헛디디면 그냥 큰일 나는 거야. 갯바위에서 전갱이, 약간 갯바위에서 전갱이 잡으러 갔나. 약간 이런 말도 막 하늘지 않아요, 사람들이? 근데 전갱이도
작은 거는 별론데 큰 것도 맛있다고. 그리고 사람들 일본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선순 중 하나가 정갱이라. 어, 진짜로? 그러니까 네가 먹어봐도 고등어보다 정갱이가 좀 맛있잖아. 지금 완전 혼자 다 먹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 고기가 좀 단맛도 더 나고 또 이게 육질도 더 단단하고 회로 먹어도 맛있고 회 무침에도 사실 맛있다고. 그러니까 이렇게 먹으면 맛있는 생선이에요. 뭐가 잡히든지 안 먹을 거면 살려주고 잡았으면 또 맛있게 먹어주는 게 또 고기에 대한 예의일 수도 있어. 정기가 진짜 맛있다. 맛있네. 구운 게 그죠? 진짜 맛있다. 바다는 나의 아빠 나의 행복 언제나 나를 반겨주는 마이 하우스 고등어 감성도 피싱 TV. 아빠와 딸의 낙캠 여행기 눈 뜨면 바다 7화 12월 30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FSTV 한국 낚시 방송 본방사수.